다음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모두 9만 5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. 서울 수도권의 경우 상당수가 6월에 몰려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황인표 기자. 네, 황인표입니다. 네, 황 기자, 2분기 입주 예정인 아파트 지역별로 얼마나 됩니까? 이 전국적으로 9만 5천 가구가 조금 넘습니다.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11.9% 줄어든 수준인데요. 이 수도권이 4만 7,200여 가구로 전년 대비 10.7% 감소했지만 최근 5년 평균보다는 18.4% 많습니다. 이 지방은 4만 8천여 가구로 지난해 대비 13%, 5년 평균 대비 0.2% 줄어들었습니다. 이 서울의 경우 모두 8,600여 가구로 3.4% 늘었습니다. 하지만 4월과 5월만 놓고 보면 대부분 규모가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행복주택이고 일반 아파트는 효창동 480여 가구와 삼봉동 120여 가구 등 단 두 개 단지 600여 가구에 불과합니다. 이렇게 입주 아파트가 적어지면 전월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, 6월에는 숨통이 좀 트인다는 전망인데 서울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입주 예정입니까? 네, 6월에는 명일동 1,900여 가구와 이 봉천동 1,500 가구 등 모두 5,200 가구에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. 그 4월과 5월에 비해서 약 9배 많은 규모의 이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겁니다. 이 수도권도 2분기 입주 물량의 절반이 6월에 몰려 있습니다. 그 4월에 용인 신갈에서 1,600여 가구, 시흥 은계 1,400여 가구 등 모두 13,000여 가구가 이 5월에도 비슷한 규모인 1만 가구가 입주를 시작합니다. 그러나 6월 들어선 이보다 2배 정도도 많은 2만 5천여 가구가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